9월 8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됨과 성장.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잘 양육되고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라고 당부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예정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 소명에 합당한 하나로 살아야 합니다.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손 놓고 있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를 묶으신 평화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끝까지 참아야 하고 끝끝내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는 단어가 일곱 번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분이신 이를 한 고백으로 믿어 한 세례로 연결되고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한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대상, 내용, 방식이 온통 하나인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발목과 분열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베푸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일꾼되게 하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선물로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의 일꾼은 성도를 섬기고 그 섬김을 받아 온전해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교인들마다 각자 다른 선물로 받은 분량들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의 교회가 되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계합시다. 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의지한다는 핑계로 어린아이 수준에 멈춰있는 믿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높은 수준의 사랑과 진리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삶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고 또한 지체로서 서로 결합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랑의 몫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연합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꾼들의 수고와 성도들의 섬김으로 잘 자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